1차 방정식의 풀이 이번엔 소수다, 소수. 개수가 소수인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 되는 거는 일단 이게 이제 뭐 0.3, 뭐 0.3 소수가 보이잖아, 소수. 소수가 보였을 때는 양변에다가 곱하기 10을 한다.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 이제 항이 몇 개냐 이거야, 항이. 항이 몇 개냐? 항이 4개야, 4개. 이게 더하기로 연결된 게 항이거든. 더하기. 그러니까 항이 뭐냐면은 여기 0.4x, 0.5. 요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요 좌변은 0.3하고 x 곱한 게 하나 항이고 0.3에다 3을 곱한 게 항이 하나야. 그러니까 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0.3을 곱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항이 몇 개냐면 4개야, 4개. 4개. 하나, 둘, 셋, 넷. 4개다. 자, 4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을 곱해야 되는데 10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 줘야 돼. 10을 곱하자. 자, 10을 곱해야 되는데 10을 이제 어디다가 곱하냐야, 어디다가. 10을.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10을 요따가만 곱하면 되겠지. 요따가. 10을 여기다 곱하면 이 안에다가 10이 들어가거든. 야,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학생들이 여기 좀 헷갈릴 텐데 지금 여기에서 항은 요거야, 요거. 요거거든. 요거. 그래서 10을 곱할 때에 였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였다가 곱하기 10을 하던지 아니면은 였다가 곱하기 10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그러니까 였다가 10을 곱하고 였다가 10을 곱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만 10을 곱하던지. 왜냐면 였다가 10을 곱하면은 였다가 또 곱하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곱하면 안 돼. 이걸 이해해야 돼, 요거를. 그러니까 10을 곱할 때에 요 괄호 안에다가 10을 곱하든지 괄호 밖에다가 10을 곱하든지 한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그럼 요 같은 경우는 괄호 밖에가 0.3이니까 여기다가만 10을 곱하는 거야, 10. 자, 그럼 10을 곱해 보자. 10. 자, 10을 곱하자. 10을 곱하면은 야,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곱하면은 여기는 3이 되고 x 플러스 3 0.4x에다 10 곱하면 4가 되지. 4 빼기 50이 된다. 가끔씩인지 5에다가 10을 안 곱하는 애들이 있어. 야, 왜안 곱하냐?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래. 아니, 소수가 아니라도 다 곱해야 돼. 안 곱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3을 곱했고, 10을 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풀어줘야 되지. 괄호. 괄호 풀어주면은 3x 더하기 9는 4 마이너스 50이다. 아, 4x 참. 이거 x 빼먹을 뻔했다. x. 4x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똑같아. 이항. 이항. 그럼 좌변에는 문자만 있어야 돼. 그럼 뭐를 이항시키냐? 플러스 9를 이항시킨다. 우변에는 상수만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이항돼야 되냐? 4x가 넘어가야 돼.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건 먼저 써. 3x.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4x가 넘어간다. 그러면 보호 바뀌어. 마이너스 4x는 있는 거 먼저 써. 자, 마이너스 50 쓰고. 플러스 9가 넘어가. 그럼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9. 이렇게. 그 다음에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9가 되네. 그 다음에는 x의 계수로 나눠주지. 그러면은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플러스 59가 된다. 플러스 59. 그래서 해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해보자. 0.5x 빼기 1은 0.2x 빼기 0.2. 아, 이거는 이제 항이 확 드러났네. 항몇 개야? 4개지, 4개. 0.5x 마이너스 1. 0.2x 마이너스 0.1. 항이 4개야. 근데 이제 계수가 이게 0.5, 0.2가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 몇 군데다 곱해?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다 곱해. 그럼 첫 번째 곱하면 5x. 두 번째 곱하면 빼기 10은 세 번째 곱하면 2x 빼기 0.1에다 10 곱하면 1이다.
그 다음에 동량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이항이지, 이항. 그럼 좌변에는 뭐를 이항시켜? 마이너스 10. 우변은 2x를 이항시켜야지. 그치? 그러면은 있는 거 먼저 쓰자, 좌변에. 그럼 5x 쓰고. 자, 우변에 2x가 이사 온다. 그럼 부호가 바뀌지. 마이너스 2x는 우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좌변에 있는 플러스 10이 이사 간다. 그럼 부호가 바뀌어. 플러스 10 된다. 플러스 10. 그 다음에 동량 계산. OX 빼기 EX 하면 3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0 하면 9다. 9.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누지. X의 개수가 3이니까 나누기 3. 나누기 3.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3분의 9니까 3이 되지. 3. 이렇게 된다. 하나 더 해보자. 0.25X 빼기 0.14는 0.36. 아, 이거는 소수 둘째 자리 있네. 둘째 자리까지. 이거는 10을 곱해야 하는 게 아니라 100을 곱하는 거야. 100. 몇 군데? 세 군데. 하나, 둘, 셋. 항이 세 개지. 100을 곱해. 100, 100씩 곱하자. 그러면은 25x 빼기 14는 36이다. 그 다음에 이항. 이항. 동량 계산할 게 없지. 이항. 그럼 마이너스 14가 넘어간다. 이항. 그러면은 좌변은 이제 그 25x가 있고, 25x는 우변 36인데, 마이너스 14가 넘어가면은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14가 된다. 그러면 좌변 25x는 36 더하기 14하면 50. 그 다음엔 x 개수로 나눠주지. x 개수가 25니까 나누기 25. 나누기 25.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2가 된다. 2. 이거 간단하네. 다음 거또 해보자. 2 가로 열고 0.1x 빼기 1은 마이너스 0.8이다. 자, 이런 데에서 양변에 10을 곱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괄호 안에다가 10을 곱하든지, 괄호 밖에다가 10을 곱하든지, 한 군데만 곱해라. 그치? 양쪽에 다 곱하면 안 돼. 괄호 안에다가 곱하든지, 괄호 밖에다가 곱하든지, 한 군데만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0.8은 어차피 곱하는 거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괄호 안에 곱하는 것보다, 괄호 밖에다 곱하는 게 조금 나아. 괄호 밖에다. 이건 내가 추천하는 거야. 괄호 밖에다 곱하는 걸로 하자. 10을. 자, 괄호 밖에다 곱하는 거야. 자, 괄호 밖에다 곱하자. 그러면은 요 괄호 밖에 2에다 곱하는 거야. 2, 10을. 여기다가 10을 곱하면은 20이 되는 거지. 20. 20. 가로 열고 0.1x 빼기 1은 마이너스 8이 되지. 여기다가 10 곱하니까. 그 다음에 괄호 풀어줘. 괄호 풀어주면은 20에다가 0.1을 곱하니까 2가 되지, 2. 그러면 2x. 그 다음에 20하고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네. 2x 빼기 20은 마이너스 8이 된다. 그 다음에는 이항. 마이너스 20이 이항 돼야 되지, 이항. 이항 하면은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2x는 우변에 마이너스 8이 있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니까 부호가 바뀌지. 플러스 20이 된다. 플러스 20. 그 다음에 동량 계산. 그럼 EX는 얼마? 마이너스 8 더하기 20 하면 12. 12. 그 다음엔 X의 개수로 나눠준다.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2분의 10이니까 6이 된다. 6.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거 해보자. 그 다음 거. 0.5X 빼기 0.7은 1.3이다. 이것도 개수가 이제 소수가 나왔으니까 양변에다 10을 곱한다. 10. 10. 몇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그세 군데 여기 짠짠짠 다 10을 곱하면은 5x 빼기 7은 13. 아, 이거 뭐 간단하게 나오네. 그 다음에 이항이지, 이항. 뭐 마이너스 7을 이항시킨다. 이항시키면은 좌변은 뭐 5x 그대로 있는 거고. 그대로 있는 거고. 우변에 있는 거 먼저 써줘. 13 써주고. 자, 이사 간다.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된다. 플러스 7. 그러면은 OX는 동량 계산하면은 20. 20. 그 다음에는 X의 개수로 나눠준다고 했지. X의 개수가 5지. 그러면 나누기 5. 나누기 5. 그럼 X는 얼마가 돼? 4다. 4. 4다. 이렇게 해서 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수를 해보자. 분수. 6분의 1x 빼기 1은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 아, 이런 게 이제 분수다. 분수. 자, 분수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분수도 양변에 같은 걸 곱해줘가지고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정수. 그러면은 여기 분수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분모. 분모 6이지, 6. 요거는 3. 요거는 2. 그러면 6하고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야. 최소, 아, 맞지? 최소 공배수. 그럼 6하고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6이지, 6. 6. 그럼 6을 곱해. 양변에다가. 몇 군데다 곱해? 몇 군데? 네 군데다. 네 군데. 항이 네 개니까. 항이. 항이 왜네 개냐? 항이, 야, 항이 6분의 1x 빼기 1.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 항이 네 개라고, 네 개. 그네 군데다가, 네 군데다 다 6, 6, 6, 6을 곱해야 돼. 전부 다. 다 곱해야 돼. 그래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애들이 엿다 안 곱하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야, 엿다 왜안 곱하냐? 그럼 분수가 아니라서 안 곱했대. 아, 진짜 다 곱해야 된다, 다. 자, 그럼 첫 번째 곱하자. 그러면 첫 번째 항 6분의 1x에다 6을 곱하면 그냥 x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은, 그다음에 3분의 2x에다가 6을 곱하면 약분 되지. 약분 되면 2. 그럼 2 곱하기 2 하니까 4x. 그다음에 2하고 약분하면 3이 되지, 3. 그러니까 더하기 3이 된다.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2항이지. 2항. 굉장히 많이 했던 거지. 2항. 그러면은 여기에서 2항 시켜야 되는 게 마이너스 6. 그다음에 4x. 요거 2항 시켜야지. 2항. 그러면은 좌변에는 x가 있고 넘어가면은 4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x가 된다. 는. 우변에 3이 있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이 넘어가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6. 그다음에 동량 계산. x 빼기 4x 하면은 마이너스 3x는 3 더하기 6 하면 9다. 그 다음엔 x의 계수로 나눠주지. 그럼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한다고. 그럼 x는 얼마다? 3이다, 3.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한 거. 자, 하나 더 해보자. 4분의 3x 더하기 3분의 2는 2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7.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분수잖냐. 그러면은 분모를 봐, 분모. 4, 3, 2, 12. 요놈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고. 그럼 4, 3, 2, 12의 최소 공배수는 12지, 12. 야, 이것도, 이거 최소 공배수 그 모르는 놈들은 이거 학교 안 다녀도 돼, 이런 애들은. 이거 설마 이거 모르는 놈 없겠지? 자, 그래서 4, 3, 2, 12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 몇 군데? 네 군데. 요 4분의 3x, 3 플러스 3분의 2, 2분의 1x, 그 다음에 12분의 17로 네 군데다 다 곱해야 돼, 12를. 11. 자, 곱하자. 곱하자. 일단 좀 지우고. 자, 12를 곱하자. 그러면은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한다고. 네 군데다. 그러면 자, 약분 된다, 약분. 자, 4하고 12 약분 된다. 얼마 돼? 3. 3. 그러면 3 곱하기 3x 하니까 9x. 더하기. 또 약분 된다. 3분의 3하고 12 약분하면 4지, 4. 그럼 4 곱하기 2네? 8. 은. 자, 2분의 1x 곱하기 12. 또 약분 된다. 6이지, 6. 그러면은 6 곱하기 x니까 6x. 더하기. 요 12하고 12 약분되면 없어져 버리 1. 그 17이다. 17. 그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했던 2항이네, 2항. 그러면 좌변에는 플러스 8을 2항시키고 우변은 6x를 2항시키지. 그러면 좌변에 있었던 거 있는 거 먼저 써 9x. 자, 6x가 넘어간다. 넘어가. 그러면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6x는 우변에 17 있는 거 써주고. 자, 플러스 8이 넘어간다.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8 되는 거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동량 계산. 동량 계산하면 9x 빼기 6x 하면은 3x는 17 빼기 8 하면 9다, 9. 그 다음에 x의 계수로 나눠줘. x의 계수 3이니까 나누기 3. 나누기 3.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x는 3이 된다, 3. 알겠냐? 하나 더. 아, 드디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나왔다. 어마어마. 1차 방정식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 나보고 시험에 내라 그러면 요거 낸다. 서술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 이거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분수도 중요하지만 이 분자가 더 중요해요. 분자 여기 분자가 더 중요해요. 분자의 항이 이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요거 마이너스 빼기 있다는 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들려. 내 설명 잘 듣고 따라해야 돼. 잘 듣고 따라해야 돼.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저기 분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그럼 분모가 뭔데? 여기 6하고 4.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야? 12지, 12. 12. 자, 12다. 12. 자, 12를 곱해준다. 몇 군데? 이게 중요해. 몇 군데냐? 요따가 하나 곱하고, 요따가 하나 곱하고, 요따가 곱하는 거야. 아, 굉장히 중요해. 이건 지금 6으로 묶였다고, 여기 앞에는. x 플러스 1은 6으로 묶였어. 그래서 여기다 하나 곱하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4로 묶였어, 4로. 4로 묶였다면 여기다가도 한번 곱해야 돼. 여기다 당연히 2에다가도 곱해야 되고, 2도 당연히 곱해야지, 분수가 아니래도. 그래서 12를 여기다가 곱하는 거야, 세 군데. 아, 굉장히 중요해. 자, 곱하자. 곱해. 곱하면 어떻게 되냐? 엿다가 12를 곱하고, 엿다가 12를 곱하고, 엿다가 12를 곱한다. 그러면은 약분이 되지, 약분. 약분돼서 뭐만 남아? 2. 2. 자, 더 중요한 거. 약분이 돼서 2가 남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있는데, x 플러스 2에다가 가로를 쳐줘야 돼. x 플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약분에서 2가 나왔으면 2는 요거 두개다 곱해야 되거든. x랑 2를 다 곱해야 돼. 그래서 괄호를 쳐줘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4하고 10이 약분한다. 그럼 얼마? 3. 3. 아, 또 중요한 게 빼기 있어. 빼기. 빼기 꼭 써줘야 돼. 빼기 써주고 약분하면 3 나왔지. 3. 그럼 괄호 쳐줘야 돼.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면은 너희들이 문제에다가 아예 괄호를 쳐버려. 문제에다가. 문제에다 아예 괄호를 쳐버려라. 안 틀리게. 그래서 이제 약분해서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3x 마이너스 2는 2에다가 12를 곱하면 24다. 24. 아, 굉장히 중요한 거 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우리 그때 프린트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지. 그럼 2를 곱해주면은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걸 곱해주지. 요거 곱하면은 3하고 3x 곱해서 뺀다고. 그럼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지. 곱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네.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6은 24다. 그 다음에는 이항이 아니라 동요항 있잖아. 동요항. 그럼 동요항부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면 2x 빼기 9x 하면은 마이너스 7x가 되네. 그 다음에 4 더하기 6 하면 10. 그게 얼마다? 24. 그 동요항 계산 끝났으면 이항. 자, 플러스 10이 이항한다. 넘어가.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7x 남아있고 우변은 24. 플러스 10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0. 그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x는 24 빼기 10 하면 14지, 14. 그 다음에 이제 x의 계수로 나눠야지, x의 계수로. 그러면은 x의 계수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로 나눠줘. 마이너스 7. 이것도 마이너스 7로 나눠줘.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이거. 그게 중요한 거. 그 요런 문제가 나면은 특히 이 저기 분자에 항이 두 개가 나오면은 아예 괄호를 쳐버려 문제에다가 이렇게 문제에다가 아예 괄호를 쳐버리고 풀어버려 문제에다가 아예 하나만 더 해보자. 3분의 x 빼기 5분의 x 마이너스 7은 1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고? 이런 거 지금 요거 분자가 x 마이너스 7두 개가 나왔지 항이 그냥 괄호를 쳐버려 괄호 쳐버려 알았지 괄호 쳐버려 괄호 쳐버리고 해자 그다음 이제 얼마를 곱하냐 3하고 5의 최소 공배수 곱해 얼마 15 15다 그럼 15를 곱한다 몇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다 곱한다 자 곱하자 곱하자 자, 곱하기 15, 여기다가도 곱하기 15, 여기다가도 곱하기 15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곱하면 약분 때리면은, 약분 때리면 5지 5. 그러면은
5x가 되고, 야, 이거 빼기 있어. 조심해, 빼기. 자, 빼기 쓰고, 5하고 15 약분되지? 자, 5하고 15 약분되면 얼마가 나와? 3. 그럼 3 가려열고, x-7은 1에다가 15 곱하면 15다. 이거 1에다가도 15 곱해야 돼. 또 초딩들이 말이야. 아, 이거 분자가 아닌데, 아니, 분수가 아닌데 곱하나요? 이렇게, 에이, 다 곱해야 돼, 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건 시계 계산 굉장히 많이 했지? 프린트로 어마어마하게 했어. 이거 이건 이제 전개해 주면은 가로 풀어주면 5x 마이너스 3x 플러스 21은 얼마다? 15가 되는 거지. 15, 그치? 요 특히 요거 곱하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 플러스. 그 다음에 뭐냐? 동량 계산. 요 5x 빼기 3x 요 동량 있잖아. 동량 5x 빼기 3x 하면 2x가 된다. 2x 더하기 21은 얼마? 15다. 그 다음에 2양이지. 2양. 플러스 21을 2양. 2양. 그러면은 좌변에는 2x가 그대로 있고 우변은 15인데 21이 넘어가면은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21이 된다. 그러면 좌변은 2x. 우변은 15에서 20을 빼면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눠주지. 그러면 나누기 2. x의 개수가 2니까 이것도 나누기 2.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3. 하나 더 해보자. 4분의 x 빼기 3분의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봐봐. 이거 보기. 분자가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나면 내가 어떡하라고? 괄호를 치라고 임마. 괄호. 괄호 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뭘 곱하냐. 4하고 3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 몇 군데다가 세 군데다가 그치? 요쪽 분수, 요쪽 분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곱하지. 자, 12 곱하자. 12. 자, 12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12 곱하고 12 곱하고 12를 곱하면은 약분되지. 얼마? 3. 따라서 3 곱하기 x니까 3x. 야, 빼기 있다. 빼기 조심해. 빼기 써주고. 그다음에 3하고 12 약분된다. 얼마? 4로 약분되지. 4. 그래서 4 쓰고 괄호 쳐. 괄호 이거 굉장히 중요해. 괄호 치고 2x 빼기 1은 2 곱하기 12 하니까 24가 된다. 24. 아주 중요한 거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식 계산하는 거 굉장히 많이 했지 이거. 그러면은 이거 괄호 풀어주면은 3x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24다. 요거 괄호 이거 지금 못 풀어준 학생은 또 프린터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동량 계산. 이 동량 있잖아요. 요 계산해 준다고. 그럼 3x 빼기 8x 하면은 마이너스 5x가 되고 더하기 4를 하면은 24다. 그 다음에 뭐 하냐? 2항. 요거 2항. 일로 보낸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x는 24 넘어가면은 빼기 4가 되는 거지. 빼기 4. 그 다음에 동량 계산. 요거 동량 있지.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x는 얼마냐? 24에서 4 빼면 20이지. 20. 20. 그 다음에는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줘. 그러면 여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누고 마이너스 5로 나누고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프린트 내가 나눠준 거 계속 풀어봐.